자, 사망 이야기 첫 단원 지도 하겠습니다. 원래는 첫 단원이 책을 보시면 통계가 첫 단원이에요. 근데 통계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알겠지? 제일 마지막에 할 거야. 그래서 뭐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양도 얼마 안 되고 일단 안 중요해. 일부 학교들은 여기를 시험 자체를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니네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중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할 생각이고 높아 잘 되고 있네. 띵 소리가 난 거야. 빨간색 불 깜빡깜빡 잘 돌고 있냐? 네. 자, 확인 좀 해줘라. 했을 때 어쨌든 니네가 사실은 개정된 첫 해다 보니까 원래는 유책으로 수업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피타는 2학년 2학기 때 배운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개정되지 않은 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피타는 이 책에 있는 내용처럼 무게감 있게 다루질 않아. 니네는 책의 구성이 보통 세 단원에서 네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단원 정도가 피타고라스 본연의 개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단원이 활용 단원이에요. 매 단원마다 있는데 할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활용 자체를 중단원으로 쪼개놨어. 다른 단원은 계속 생각해보면 그냥 유형에 보면 뒤에 활용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얘는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냥 챕터 자체가 활용이 두 개나 있어, 심지어. 알겠어요? 그렇게 양이 좀 많은데 니네는 그게 다 빠졌어, 활용이. 그래서 니네 교육 과정에서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챕터만 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 뭐다? 피타고라스 공식의 본연적인 성질만 공부하는 걸로 일단 교육 과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니네가 이제 개정된 사망의 이야기 책을 나와봐야 알아. 지금 사망의 1학기도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보면은 사망의 이야기 2학기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일단은 니네는 활용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 너 어디로 가요? 없어졌어요. 아예요? 고등학교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 커. 왜 그러냐면 니네가 그 빠진 내용이 나중에 심화 같은 교재, 심화 교재 같은 거 풀 때 그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게 많은 내용이 빠진 거다 보니까 설마 이게 다 빠질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현실적인 예측은 심화 교재에 그게 좀 실려 있지 않을까. 나중에 니네가 그 심화 복습할 때.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예전 책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여기 활용을 하지 말까 하다가 내 생각에는 나중에 니네가 복습할 때 또 할 거라고 봐. 그래서 그냥 원래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야. 근데 물론 오늘 그걸 다 하진 않아요. 오늘이랑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본연의 개념에 해당하는 챕터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해보면 단원 이름이 피타고라스입니다. 공식 이름이라는 건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여러 가지 개념의 공식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망의 1학기 때 2차 방정식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공식 근해 공식 아니냐? 생각해봐라. 단원 이름 중에 근해 공식이 있었냐? 없었지. 그냥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식으로 있었지. 또 하나 생각해볼래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대칭성이라고 그랬죠. 그 대칭성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식이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의 방정식 공식이었지. 맞니? 근데 그게 챕터 이름에 축의 방정식이라고 써있었냐?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일단 배우기 전에 느끼기만 하고 넘어가시되 뭐를 좀 느껴야 되냐면 공식 이름 자체가 심지어 대단원 이름이야. 중단원 대단원.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할 게 되게 많다. 그리고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시작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챕터 하나를 따로 대단원으로 쪼개놨구나 라는 걸 일단 좀 인식하고 넘어가시고 실전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건 니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에도 중학교 도형은 중요하다는 얘기 내가 많이 했죠. 맞지? 문제 풀면서 제일 중요한 도형 1순위가 이거야. 고등학교 때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원의 성질. 3학년 맨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내신 외신. 뭐 아까 말한 원의 성질 내외신도 포함이다. 알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닮음이야. 근데 뭐 2등하고 3등은 좀 취향 따라 갈리는데 어쨌든 최고 중요한 거는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요. 알겠죠? 자, 근데 중요성에 비하면 이건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막 되게 어렵진 않아. 정확히 내가 경험해보라는 닮음보다 심하죠. 내가 느끼게.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대신에 중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한 걸 그냥 쓰고 넘어가자. 공식 이름 자체가 네. 문 좀 열어보세요. 좀 열어라. 대단원 이름으로 처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말은 뭐다?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만 이해를 하자. 자, 그럼 공식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 야, 오늘 하는 거 계산 하나갖고 다 개념이다. 알았냐? 자, 왜냐면 공식 자체의 특징을 분석한다고 그랬잖아. 계산하는 건 좀 나중에 나. 자,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일단 설명을 좀 해보자. 니네 도형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도형에다가 꼭지점 이름을 붙일 때 니네 마음대로 막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지.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알파벳 순으로 쓰게 돼 있는 게 그림 그릴 때 하나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쪽 꼭지점을 라지 A, 여기를 라지 B, 여기를 라지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랬을 때 대변대각관계가 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대변대각에 쓰는 용어도 영어 알파벳도 얘랑 세트로 맞춰서 쓰는 게 관례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직각 입장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변을 우리가 대변인데 직각삼각형에서는 빗변이라고 불렀죠.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랑 알파벳을 맞춰서 스몰 C라고 써. 자, 그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을 그러면 스몰 A라고 할 수 있고 요만큼을 스몰 B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공식은 뭐냐면 그냥 치워. 야, 세 개 변 중에서 가장 긴 변이 누구예요? C가 가장 길죠? 그럼 짧은 변 두 개를 더하시는데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제곱한 것끼리 더. 그게 무조건 뭐랑 같냐면 가장 긴 변에 제곱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C가 되게 단순하지? 이해됐어요? 너무 단순해, 중요성에 비하면. 자, 그러면 외울 때는 뭐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제일 긴 변이 빗변이잖아. 그럼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봐라. 뭐가 중요할까요? 아까 말했던 대로 이 공식은요 직각 삼각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자, 그럼 이게 무의미한 바가 뭘까?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못 쓴다는 거 아니겠냐? 시험 문제 같은 건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직각삼각형을 대놓고 안 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지만 이거 써먹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멘트의 실전적인 의미는 직각삼각형이 없을 때에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도조선을 걸어야 돼. 그래. 그래서 우리 2학년 때 도형 해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다 보조선 그려서 풀었던 거 많이 있었죠? 똑같은 거야. 직각삼각형 만들기 위한 보조선 그리는 게 핵심이야. 자, 일단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이 공식의 특징은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잘 봐봐. 그냥 숫자 같다 하면 얘기해볼게요. 공식 연습하려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 돼. 그때 여기 한번 계산해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쟤는 뭐 바로 졸고 하지? 야, 너도 이거다, 알았냐? 끝났다, 너도 이제. 한 번만 더 잡아. 그렇게 있으면 안 자겠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예. 이거 잠바 벗어버리고. 지금 시켜 나와서 잤다니까. 저기, 민강이가 데스크 가서 여기 5강의실 시켜를 꺼주세요라고 한번 얘기하고. 네, 맞지? 지금요? 안 찍었다. 졸지 마. 좀 쉬다 나와서 좀 더운 거 이해하는데 졸지 마세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자, 계산해보자. 공식을 알고 있어요? 네.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대요. 그러면 네. X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과 같은 거지. 생각. 9랑 16이니까 더하면 25잖아. 그래서 X의 제곱이 25가 돼서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제곱근 모양이죠. 예. X의 제곱 25니까 X는 25의 제곱근이지? 네. 그래서 X를 계산하면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네. 맞냐? 써달라고 했어? 응. 근데 잘 봐. X는 변의 길이니까 음수는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이거 피타고라스 쓸 때 너무나 당연한 거야. 변의 길이다 보니까 양수만 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양의 제곱근만 써야 돼. 자, 그럼 답은 나왔다. 네. 그럼 이건 풀면서 느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의 변의 길이를 몰랐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을 때에는 모르는 변의 길이 찾는 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직까지는 없었어. 근데 직각 이거 안 했구나. 미안하다. 직각삼각형 미안해.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의 길이를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게 가능해. 뭐를 이용해서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자, 하나 더 해볼래? 자,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5야. 이번엔 여기 한번 계산해. 자, 그럼 공식에 의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의 합과 발변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네. 자, 그럼 계산하면 x의 제곱이 이거 25고 13의 제곱은 169니까 144 되죠? 12요. 그래서 x가 뿔만 12지만 변의 길이니까 12만 쓰겠다고. 이해됐어요? 자, 똑같죠? 네. 직각삼각형인데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만 알고 나머지 하나를 몰라. 그럼 무조건 피타 써서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치야.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써줄게.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뭐를 알 수 있어? 나머지 변의 길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쉽지. 그냥 공식에 다 대입하면 알 수 있는데. 하나 루트면 어떻게 해요? 네? 저 하나 루트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야. 루트가 와도 돼. 그리고 일부러 내가 숫자 이쁜 것만 써준 거야. 지금 루트가 와도 돼. 왜? 우리 루트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잖아. 네. 와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럼 이거는 뭐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게 이제부터 할 거예요. 잘 봐라. 이게 쉬워요? 자, 공식이라 하면 당연히 수학자들이 만든 것이고 증명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면 네. 어떤 과정으로 이 사람들이 증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건데 책에 나와 있는 게 4개 정도가 나와 있고 플러스 니네 교육과정에 맞는 증명과정까지 5개를 얘기할 거야. 그거 하면 끝이야. 알겠지? 자, 네. 짧아요. 중요성. 이거 똑같은 게 증명과정 5개라고요? 네. 증명과정 5개를 할 건데 중요성 기준으로 하나씩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야,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거겠네. 근데 모든 책에 보시면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과정보다 우선시 되는 게 수학자 중에 유클리드라고 아니 혹시? 핵이 들어가는 게 알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내가 수학생이 여단 몰라요. 이거 절대 몰라. 수학 전공했던 사람은 몰라요. 자, 근데 이 사람 이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아. 자,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하시면 고등학교 때도 도형은 나와요. 그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차이가 있는데 중학교 때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만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유클리드 기하라고 불러. 기하는 그냥 쉽게 말하면 도형이야. 유클리드 개념으로서 유클리드 시선에서 도형을 바라보겠다라는 게 중학교 도형. 그럼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유클리드 기하는 도형 자체의 특징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제곱과 같아요 라는 그 도형 자체 본연의 특징을 분석하는 걸 유클리드 기하라고 그래. 그렇게? 내심 외심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도형의 특징인데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건 반대말로 뭐라 그러냐면 해석 기하라고 그래. 해석 기하. 그럼 해석이라는 얘기는 뭔가 분석하겠다는 뜻이고 기하는 도형이야. 자, 그러면 도형을 분석하겠다는 건데 중학교 때는 도형의 특징이라고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 도형을 식으로 분석해. 그래서 모든 도형을 식으로 표현해. 식. 오케이? 식으로 표현해. 그럼 그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을 그려요. 그래서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도형을 식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하게 돼 있어. 그거를 해석기하라고 해. 누가 더 우월해? 라는 거는 따로 없어. 조금 더 어려운 건 당연히 고등학교 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 그 해석기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를 근간으로 하냐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이용해서 풀게 돼 있어요. 중학교 것도 중요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사람이 한 일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이론업적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증명과정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얘가 1순위야. 좀 이상하죠? 주인은 여기 있는데 얘가 뭐 1바라고 유클리드가 두 번째로 나와. 자, 아니 피타고라스가 두 번째로 나와.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거야. 유클리드가 증명했던 아이디어가 뭐냐면 넓이를 이용했어요. 어? 무슨 얘기지? 자, 천천히 할게. 잘 봐라. 조금 복잡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학교도 2학년 도형 잘 알고 있어야 다 이해할 수 있어. 잘 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라는 짜잔. 이렇게 돼 있다. 자,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봐봐,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으나 세 개가 있다. 그때 한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정사각형을 각각의 변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이어서 그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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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똑같아.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변을 마찬가지로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마찬가지로 하나를 다 그려. 그럼 네 개가 길이가 똑같아. 자,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 변의 길이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본 사람 있을걸? 이거? 비슷한 거? 그 과천과학관에 이거 워낙에 그림이 좀 유명, 이게 왜냐면 유명한 그림이다 보니까 무슨 피타고라스 어쩌고 특집적으로. 자, 그럼 정사각형 세 개가 붙어있어요. 자, 구조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면적으로 증명한다고 했잖아.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쪽 정사각형, 이쪽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얘랑 똑같아. 그거를 얘기해줘. 자, 무슨 생각? 천천히 한다. 잘 봐라. 잘 봐라. 정사각형의 특징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네. 대각선 부분의 넓이가 반으로 좁아지죠? 네. 대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 노란색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이거? 네. 이쪽 정사각형의 반이겠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 변형이랑 여러 가지 사각형 했을 때 정말 많이 썼던 개념 두 가지 넓이 관련된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요거였다. 복습이야. 삼각형에서 임의로 3번 하나 딱 그렸어.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뭐라고 했어? 이변의 길이의 비와 똑같았지.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많이 썼던 거 평행선인데 삼각형이 하나 낑겨 있어. 그때 한쪽에 놓고 있는 왕따 꼭지점을 아무렇게나 움직였어. 그때 삼각형이 막 모양이 바뀌어도 넓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뭔가를 이용할 거야. 잘 봐라. 문 좀 닫아라 이거. 아, 더 근데 이제 좀 시원해진 것 같은데? 더 닫아라. 진정이 좀 잘 들어. 그럼 내가 아래, 자, 위에 그림 생각해보자. 평행선 사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막 변해도 넓이가 안 바뀐다는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정사각형은 기본적으로 마주보는 면을 평행하죠. 네. 그러면 요렇게가 평행한 거 맞나요? 네. 그러면 한쪽에 놀고 있는 꼭지점이 얘네? 네. 그럼 얘를 막 움직여도 넓이가 안 바뀌겠네? 네. 그럼 그 넓이를, 자, 면적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있는 꼭지점을 여기까지 움직여.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파란색 삼각형으로 바뀌겠죠. 넓이 안 바뀌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가 좀 중요한데 얘를 이쪽 꼭지점하고 이쪽 꼭지점하고 탁 연결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합동이야. 왜일까? 첫 번째, 파란색에서 이변의 길이랑 빨간색에서 이변의 길이랑 똑같지? 맞아요. 아니, 파란색에서 이변의 길이랑 빨간색에서 이변의 길이랑 똑같지. 왜? 정사각형이잖아. 네. 아니? 그 다음에 끼인각이 같지. 왜 그러냐? 끼인각이 빨간색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90도고 이 각은 모르니까 점이라고 찍어볼게. 그럼 직각 더하기 점이네요? 몇 도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파란색 삼각형에서 보셨을 때도 똑같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점이니까 직각 플러스 점이라는 각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똑같죠? 네. 그럼 끼인각이 똑같죠? 네. 따라서 합동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책에 글씨로 써있는데 그냥 그림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자, 파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SAS 합동이라는 거. 자, 증명과정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런 거는 좀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본인이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두 개가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처음 갖고만 봐봐. 노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하고 넓이 똑같겠네? 맞아요. 이해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거다. 여기에서 여기 제일 밑변에다가 수선을 왜 그러냐면, 네? 저 오른쪽 거 나왔어요. 좀 이따 할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썼던 노란색 삼각형에서 파란색 삼각형으로 움직였을 때 넓이가 안 바뀌었잖아요. 네.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평행선 사이에 삼각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고성지를 쓰려고 얘랑 평행한 도조선을 하나 또 그린 거야. 그럼 생각, 빨간색 삼각형에서 이쪽 꼭지점을 여기까지 샥 움직이면 여기 그러면 그 녀석이 넓이가 아차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좀 요거 강조하려고 비법을 펴볼게요. 자, 그럼 앞하고 뒤만 봐봐. 노란색이 빨간색하고 넓이가 똑같은 거지. 네. 이해됐어요? 노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뒤끝 친 녀석하고 넓이가 똑같지.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확장하죠. 노란색이 정사각형의 절반의 넓이래. 그럼 노란색 곱하기 2한 게 이쪽 정사각형 하나 맞네. 네. 그 다음에 일로 와봐. 직사각형 누구? 여러분, 요거 직사각형이잖아요. 요거. 네. 직사각형도 대각선 그리면 넓이가 반이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빨간색 B급 친구가 두 배 한 개 직사각형이겠네? 그렇죠. 그럼 처음과 끝만 얘기해 봐. 뭐랑 뭐랑 같아?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같겠지. 이해됐어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조그만 게 옆에. 자, 그러면 이거를 한 줄 요약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 줄게. 이거 분석해야 되네. 이거 이용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그림이었잖아. 저기 있는 것만 보자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누구랑 같았어? 여기 이렇게 수선을 넣었을 때 이쪽에 있는 빨간색하고 넓이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거 곱하기 2한 게 이쪽 정사각형, 이거 곱하기 2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그럼 같은 거를 그냥 파란색으로 같다라고 표시할게. 이 파란색하고 누가 같은 거야? 이쪽 파란색하고 넓이가 같은 거지. 언더스탠드? 그럼 같은 과정에 의해서 모두 성립하냐면 이쪽에 있는 자 생략할게.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 자 정사각형을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그으면 넓이가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네. 걔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가 평행하다 보니까 이쪽 꼭지점을 일로 움직여도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걔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여기 하면 너무 복잡해서 내기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분을 구하면 두 개가 떡덩이야. 이 논리에 의해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 꼭지점을 여기까지 움직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세 개 삼각형으로 추정 변화가 돼요. 네. 그럼 결론. 이쪽 정사각형의 반이 요거 하나랑 똑같은 거지. 잠시. 이해됐니? 자,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면 또 그려줄게. 조그만 거랑. 또 그려줄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끝나요, 얘는 사실. 야, 이 단원이 왜 중요한지 알겠냐? 그냥 공식 하나 외우면 땡이 아니거든. 자,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결론이 뭐냐면 너무 그림을 안 이쁘게 그릴까요? 자, 주황색으로 했으니까 그냥 주황색으로 하자. 이쪽 넓이가 뭐랑 같다 이렇게 수술했을 때 이렇게 생긴 애랑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거가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노트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림 똑같이 그려. 다요? 약간 못 알아볼 것 같아, 그리면서. 막 저희 직접 옮겨보면서 그렇게 그려요. 처음에 그렸다가 해보, 직접 해보면서 해.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 아, 그리고 말... 지금 가까이 찍어서 색깔 분별 잘 볼 거야, 이번에. 아, 네. 마음대로 그리고 다 지우고 그렇게 해요. 일시정지 하면서 보면서 그려. 그거 연습해야 되네. 자, 그러면 다 합쳐버리니까 어떤 결론이 나타났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대. 요거랑 요거랑 같대. 그럼 결론. 이거 더하기 이거가 아래쪽 전체 정사각형이랑 같은 거지. 자, 그러면 왜 이게 피타고라스가 되겠냐? 쉬워. 이변의 길이가 A이고 이변의 길이를 B라고 했어. 그럼 이변의 길이도 A니까 이쪽의 넓이가 A 제곱이잖아. 여기가 B면 이게 넓이 전체가 B 제곱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변의 길이 C라고 하면 전체가 C의 제곱이잖아. 두 개 더한 게 얘랑 같대.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랑 같은 거야? C의 제곱과 같다는 거 확인되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빨간 글씨가 왜 써주는지 알겠냐? 넓이를 이용했다. 오케이. 자, 이해만 하면 돼.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원리 몇 개만 그림만 좀 표현해 줄게. 자, 이걸 저 사람이 발견했어요. 네, 저 사람이. 물론 피타고라스 정리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먼저 찾아냈는데 유클리드는 좀 다르게 확인을 한번 해본 거야. 알겠죠? 자, 봐라. 여기다 그림 표시한 거 왜 몇 개만 해줄게. 이게 문제가 되게 다양한데 이 책에 있는 거 위주로만 한번 얘기를 해줄게. 그나마 책 되게 잘 돼 있는 거 아니지? 뭐라고요? 센 책 잘 되게 잘 돼 있는 거. 기념서가 아니다 보니까 숫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야, 증명했던 거 중에 저기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라 그랬잖아. 네. 그럼 책에서 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파란색하고 길이가 누구랑 같겠어? 이거랑 같겠지? 네. 합동이라 그랬잖아. 자, 그거 표시하려고 그래. 그럼 뭐랑 같냐면 이쪽의 변의 길이랑 같은 게 이쪽의 변의 길이랑 무조건 같아. 빨간색 두 개 길이 같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마찬가지를 봤을 때 자, 요겁니다. 이쪽 주황색하고 이쪽 주황색하고 합동이니까 길이가 똑같겠죠? 네. 따라서 요 길이랑 뭐랑 같냐면 요 길이랑 같아. 요것도 보기로 나와, 심지어. 두 개가 노란색 길이, 빨간색 길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표시했던 대로 파란색 길이, 길이가 같아. 그 다음에 이쪽에 빨간색 사각형 두 개가 넓이가 같다. 미안하다. 넓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결론은 중간 과정은 그냥 다 알아야 돼. 근데 글씨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 과정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야. 자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유클리드 증명 예형이었고요. 자 그러면 원래 아저씨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자. 야 얘가 제일 복잡하고 나머지는 간단해. 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야 유클리드 증명이 지금 넓이 이용했다고 내가 강조했죠?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증명했을까? 예쁘게 예쁘게 4번 이 에어컨 언제 들어오죠? 4번에서 글쎄요 에어컨 들을 때가 좋은데. 자 피타고라스도 어떻게 증명했냐면 얘도 넓이로 증명했습니다. 넓이 이것도 봤을걸? 해봐. 유클리드 거기 봤는데 보면 알겠죠. 자 이번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 정사각형 하나 만들고 나서 변의 길이가 뭔지 아직 몰라. 그랬을 때 얘를 같은 비율이 되도록 내변의 길이를 쪼갰어. 그럼 이런 식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자 A 대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A 대 B면은 이쪽도 A 대 B, 이쪽도 A 대 B, 이쪽도 A 대 B가 되도록 뭐 시계 방향이 됐건 반시계 방향이 됐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A 대 비율이 되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쪼개. 이런 식으로 쪼개. 자, 네 개의 점이 찍혔죠? 그랬을 때 그 네 개의 점을 그냥 4제곱 2요. 이게 루트 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비슷한 거 나왔어요. 자, 그럼 안에 사각형이 하나가 딱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정사각형이야. 자, 이것도 과정이 좀 중요하다. 잘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합동이야. 왜 그러느냐? 내가 같은 비율을 쪼겠다고 했지? 그럼 비율을 모르니까 그냥 A 대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도 A 대 B고 여기도 A 대 B고 여기도 A 대 B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네 개의 삼각형이 몽땅 다 직각 삼각형이죠? 네. 끼인각이 90도인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전체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네 개가 A에서 무슨 합동이에요? 끼인각이 90도고 두 변의 길이가 몽땅 다 A랑 B죠. 따라서 얘네들도 SA의 삼각형이에요. 끼인각 하나가 같잖아. 맞죠? 자, 끼인각이 같기 때문에 합동이라서 대응변이 뭐가 같아요? 빗변끼리 다 같은 거 문제없니? 빗변끼리. 자, 빗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그럼 선생님 내변의 길이만 같은 건데. 근데 이건 마름모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저번에 심화 2학년 2학기 도형 심화했을 때 이 그림 기억나냐? 마지막에 풀었던 것 같은데? 뭐할 때요? 이름은 직각 심화했을 때. 이거 넓이 구하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 뭐 설명했어요? 점 X 썼던 거 기억나요? 네. 그 많이 쓴다 했잖아. 얘도 네. 좀 잘 봐라.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면 점 더하기 X가 90도지. 그럼 이거 네 개가 다 합동이라며? 네. 그럼 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겠네. 대응각. 네. 대응각으로서. 그다음에 X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겠네. 그렇죠. 맞냐? 그럼 점 더하기 X가 90도니까 가운데 비어 있는 각들이 몽땅 다 90도가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다 90도가 되는 거야. 어? 그럼 내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변의 길이 자 각의 크기까지 같으니까 얘는 정사각형이지.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결론 안쪽에 있는 거 정사각형. 그럼 이 사람도 면접 갔다가 증명했다 했잖아요. 그럼 현재 그림에 표시되어 있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워본 거야. 너무 쉬워. 여기서부터는 중1도 할 수 있어. 전체 넓이 계산해볼게요. 뭘 중1은 안 되는구나. 곱셈공식을 모르니까.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짜리인 정사각형이 돼버렸죠. 네. 그럼 전체 넓이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지. 네. 곱셈공식 우리 알아.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전체 넓이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쬐끄만한 정사각형 플러스 4개의 합동인 직각삼각형 4개로 구성되어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C니까 C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C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 다음에 합동이 4개의 삼각형은 일단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AB가 되겠죠.
근데 네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4를 해야겠지. 좌변 우변이 같아. 심하게 계산하면 돼. 합동인 거 4개 있어서 곱하기 4. 그렇죠. 응. 그러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개해 봐.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죠? 맞죠? 예. 얘는 c 제곱이고 이거 날라가잖아. 플러스 2ab가 되죠? 예. 어? 좌변 우변 보세요. 날라가지. 날라가지. 뭐만 남았어? 우리에게 익숙한 피타고라스 아저씨 공식이 딱 복잡하다. 근데 이거요 이게 더 복잡해. 저희 2학년 2학기 때 가면 이걸 쓰지 않아요? 해요. 곱셈 공식을 모르잖아요 제가. 왜 못해? 뭐? 아 이거 할 때? 네. 뭐예요? 그러네. 그럴 수 있네. 맞네. 곱셈 공식은 얘 3학년 때 공부한. 그게 쓰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겠지. 그리고 그때 가면 니네 이거 개정 대책이 아니라서 지금은 얘기해주기가 좀 곤란한데 내가 봤거든? 나온 거 2학년 2학기 책이 나오고 봤는데 문제 풀이가 많이 달라. 어? 숫자 찍어서 맞춰야 돼. 네? 숫자를 찍어서 맞춰야 돼. 이런 거야. 자, 2분의 n에 n-3 이거 대각선의 전체 개수 계산을 하는 식이었지. 네. 맞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숫자 아무거나 찍어서 52개였다 죽일 때 이거 풀려면 어떻게 풀었냐? 넘겨가지고 아니 넘겨서 그 다음에 숫자 아무거나 대충 대입해서 얘 맞춰야 되잖아. 이거 찍어서 맞췄잖아. 이것처럼 중3 때는 이거를 2차방 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거든. 빠른 것도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풀 때 이런 뉘앙스로 풀어야 된다고. 숫자 이거를 안 배운 거야 마치 니네가 곱셈 공식 모른다 했잖아. 네. 이때는 모르는 거잖아. 그쵸. 모르는 거니까 이거를 2차방 정식으로 풀면 안 되는 것처럼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찍어서 맞춰. 노가다사 시험에서는 날치면 되십니까? 아니 풀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안 배웠으니까. 얘 말이 정확한 거야. 곱셈 공식 안 배웠으니까 못 푸는 거지. 노가다야. 루트는 안 나와 심지어. 루트는 3회 한테 나오고. 아, 루트는 태어나고. 피타고라스 문제 풀다 보면 루트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얘는 루트가 이제 니네 안 나온다. 그 숫자가 되게 심플해. 나이스.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되어버린 거야. 계속 생각하게. 이렇게 됐어. 가머니가 좀 풀이를 보니까 어이가 없다. 왜 내린 거예요 그럴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무슨 풀이를. 자 어쨌든 과정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결론 전체 넓이를 4개의 합동인 애랑 제일 작은 사이 얘 가운데 있는 정체가 뭐라고요? 정사각형이라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워봤더니 어? 피타가 만들어지는구나. 원래 주인은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하더라. 자 결론 유클리드 피타도 아 물론 그 사람들 미대한데 결론은 이 사람도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유클리드가 피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은 인도 수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인도요? 네. 인도?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 이 아저씨도 똑같이 넓이를 증명했어. 인도도 그치 수학 잘하지. 아라비아도. 이 사람이 한 업적이 있었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나. 뭐 좀 재미난 거 안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 아저씨 증명했는데 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니네 이 그림은 니네 때도 나와. 마스카라.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림이 이거랑 이거랑 좀 헷갈려. 그래서 내가 설명한 걸 잘 기억해야 돼. 얘는 변을 A 대 B의 비율이 맞게끔 똑같이 쪼갰지. 네. 변을 쪼갰어요. 이 사람은 변을 쪼갠 게 아니라 각을 쪼갰어. 자, 무슨 얘기냐? 여친 다 천재다.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당연하지. 들어갈수록 어렵지. 자, 각을 쪼개다 했지? 이것도 정사각형이거든요? 이름 외우기로. 얘는, 야, 이름은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누가 외워? 뭘 외워? 그림만 알고 있으면. 자,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의 각은 90도밖에 없어. 그럼 그 각을 똑같아. A 대 비율이 되도록, A 대 B의 비율이 맞도록 똑같이 쪼개.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쪼갰다는 얘기야. 이쪽에 각을 쪼개는 선분을 하나 딱 그렸는데, 이쪽의 각의 비율이 A고, 이쪽의 각의 비율이 B거든. 그럼 똑같아. A 대 B가 되도록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분을 걸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이해됐니?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A 대 B의 비율이 되도록 이렇게 선분을 하나 탁 걸어.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A 대 B가 되도록 이렇게 각을 이렇게 선분을 조금 안 이쁘게 그려지긴 했지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됐어. 그래서 각을 쪼갰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얘는 변을 같은 비율로 쪼갰다. 좀 차이가 있어. 근데 그림을 애들이 처음 배울 때 좀 헷갈려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또 얘기해보자. 아까 4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설명했어. 일로 와보세요. 그럼 얘도 합동일까요? 네. 직각삼각형이 어디 색이냐면 야 저거 봐라.
A 더하기 B가 90도잖아. 예. 그럼 이거 더하기 이것도 90도가 될 거 아니겠냐? 그렇지.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직각이 탄생이 되고. 그럼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딱 90도야. 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7번, 삼각형이 또 만들어져. 근데 얘네가 민감이 잤어요. 안 잤어요. 잤네. 잤잖아. 다시 잡아줘야 돼. 자, 합동인데 왜 합동일까 생각해보자고. 전체가 정사각형이라 그랬지. 네. 전체가 정사각형이라 그랬잖아. 여기를 C라고 얘기했을 때 RH요. 형 그냥 무슨 합동이에요? 각이 크기가 같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RHA라고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빗변이 같지? 그 다음에 양극 단계 AB도 똑같지? ASA라고 해도 RHA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나는 ASA라고 할게. 아스. 자, 그럼 네 개가 합동이니까 넓이가 제처럼 똑같겠네요. 그렇죠.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녀석의 정체를 한번 판단해보자. 잘 들어라. 얘도 네. 좀 복잡할 수 있다. 자, 여기 AB 문자 무시하고 이거 좀 지우고 하자. 무시하고 아까 설명을 위해서 쓴 거긴 하지만 자, 점이고 X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이게 조금 더 표현이 익숙하잖아요. AB가 제일 익숙한데 했을 때 변해기를 AB 쓰려고 해요. 자, 생각. 네 개가 합동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A라는 변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만큼을 B라고 얘기를 하면 합동이네 얘가 A가 어디야? 다 잡혀. 여기가 A지. 그렇죠. 배우면 생각해봐. 여기가 A지. 네. 이해됐어요? 네. 여기가 A지. 그러면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정체는 일단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인 건 알겠네. 네. 변의 길이만 같은지만 확인해보자. 일단 내각의 크기만 같으면 얘는 직사각형이잖아. 네. 정사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왜? 내가 키 같은 건 직사각형도 되잖아. 맞냐? 그랬을 때, 요만큼의 변의 길이가 뭐가 돼요? A에서 마이너스 B를 뺀 거죠. 자, 그럼 정확하게 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똑같이 A지. 네. 여기가 B지.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또 여기지. 그럼 다 A 마이너스 B네, 여기도. 그럼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도 A-B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A-B야. 어? 그럼 내 변의 길이가 같지. 결론 얘도 가운데 낑겨있는 애가 정사각형. 저거랑 그래서 구조가 좀 비슷하단 말이야. 가운데 정사각형인 것도 똑같잖아. 근데 얘는 뭐를 쪼갰다? 변을 쪼갰다. 얘는 각을 쪼갰다라는 차이가 조금 있단 말이야. 이해됐냐? 그 다음에 똑같아. 넓이를 다 더했을 때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랬어요. 자, 한번 생각. 전체가 넓이가 정사각형이라고 했는데 한 변의 길이가 C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전체 넓이가 C제곱이라고 해도 되나요? 그럼 전체 넓이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합동인 4개의 직각삼각형 플러스 쬐끄만한 정사각형의 넓이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럼 얘도 곱셈공식이 나와. 그래서 잘 보면 쬐끄만한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A-B잖아. 그럼 제곱하면 되네. 거기에다가 합동인 4개의 삼각형인데 걔도 2분의 1 AB잖아.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이해됐니? 자, 그럼 전개하는 거예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이거 계산하면 2AB지 플러스 2AB지. 자, 그래서 쟤랑 마찬가지로 또 2AB가 날라가요. 자, 그럼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아저씨 공식이 만들어지죠. 결론, 얘도 넓이를 이용해서 비슷한 게 많단 말이야, 두 개가. 그렇구만. 은근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걸 기억하라고. 이 아저씨는 변을 쪼갰어. 이 아저씨는 각을 쪼갰어. 이만큼 편하게 외우는 게 없다. 이름은 안 해도 된다. 네, 막 체험해서 그냥 바스카라인. 아, 물어봐. 그런 거 안 물어. 절대로 안 물어. 물어보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증명하라고 묻는 거. 근데 이게 외워지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외워지죠. 왜냐면 약간 예를 들어서 성민이도 딱 권승이 이러면 아 조성민 뭐 이런 식으로 조성민 같지. 오성민 자, 그 다음에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마지막에 보셔요. 네. 자, 네 번째 내가 안 지운 이유가 있다. 잘 봐라. 안 돌릴 거야. 이름 멋있게 생겼다. 가페드래요. 어, 가페드 저 많은데 고양이. 고양이라고? 엔듀로 가. 고양이 그 가페드 막 우리 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필드는 미국 대통령 이름이에요. 아, 그 사람 있잖아. 아, 그 고양이. 야,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야. 뽀잡으면 대통령이 증명했어. 네? 대통령이 증명했던 미국 어? 대통령이야. 와. 찾아봐. 나보고. 몇 대 대통령인지 까먹었는데. 대통령이 수학을 그렇게 잘해요? 네. 조지 부시. 머리가 좀 우리가 대통령이 됐나 보죠. 자, 누가,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도용을 했어. 내가 이걸 안 지운 이유가 있다고 했지. 잘 봐. 느꼈어요? 근데 니네가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라고. 내가 아까 그냥 잘 들어.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 도영 복습했을 때 점 X 그렸던 아까 그 그림 있죠? 네. 최상위에서 풀었던 거. 네. 그 그림을 또 그릴 거야. 우리 그때 풀었던 그림이 이거였어. 직각 삼각형. 코리. 모양과 크기 같은 애를 여기다가 뉘어서 붙였어. 네. 그때 책에서 풀었던 문제는 얘의 넓이 계산이었단 말이야. 네. 기억나요? 자, 이거였단 말이야. 그 두 개가 모양과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변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어.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했어. 이해되냐? 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고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니까 여기가 90도죠? 그럼 얘가 직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맞죠? 그럼 이 아저씨들 일단 똑같아. 얘도 넓이를 준다고 했어. 다 똑같지? 가로도 가정하지 않냐. 야, 근데 잘 봐. 내가 왜 이걸 도용했다고 그랬냐면 저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않냐? 저거 자른 거네. 자른 거지. 그래, 정확하게 봤어요. 얘를 2점하고 2점하고 이렇게 이어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위에를 지웠어. 쓰레기다.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근데 똑같지. 그러니까 그니까 듣고 자리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거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가지고. 네? 그냥 대통령 빨로 올라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사실은 듭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어쨌든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야, 넓이를 이용했다 했잖아. 지금까지 유클리드 빼고 네. 넓이를 이용한 게 결국에는 뭐 갖고 있냐면 전체 넓이가 두 분의 넓이하고 같습니다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전체 넓이는 이거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그럼 전체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아니겠어? 그렇지만 아래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a 더하기 b고 높이도 a 더하기 b지. 네. 그러면 또 곱셈 공식이죠. 계산부터 하죠. 그러면 얘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엔 합동인 게 두 개가 있으니까 문을 잠깐만 닫아. 2분의 1 곱하기 a b 라고 되어 있고 이번엔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 삼각형은 넓이 어떻게 계산할까요?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해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 2분의 C. C제곱이지.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일단 양변에 2분의 1 날려도 되지. 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써. A 플러스 B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2AB지. 그렇죠. 이거 2분의 1 날렸으니까 C제곱이지. 네. 그래서 쟤랑 비슷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어. 또 날라가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과 같습니다라는 게 맞거든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도 뭐 갖고 했어? 도형을 조금 한 것 같긴 하지만 넓이를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물론 집에 가서 본인이 꼭 그려봐야 된다. 자, 책에 안 나오는 게 마지막인데 자, 요거는 친숙해요. 소공식 기억납니까? 그렇죠. 니네 교육과정에는 이게 좀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 왜 그러냐면 닮은 다음에 피타가 나오고 닮을 때 소공식 공부하잖아. 아... 맞아요? 니네 책엔 이게 조금 더 강조돼 있다. 알겠죠? 이 책엔 안 나와 있어. 자, 소공식 이용할 거야. 소공식 세 개, 네 개 뭐 있었어요? 자, 이거는 필기할 필요 없어. 그림 이 그림이었지? 필기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 기억 안 나면 쓰세요. 자, 그럼 옆에다가 그려줄게. 물론 지금은 지울 거야. 자, 뭐 있었어? 저 빅변의 제곱이. 자, 요거의 제곱이 2고 곱하기 이거랑 같았었죠? 반대 것도.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 2고 곱하기 이거랑 똑같았죠? 오,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이 2고 곱하기 이거랑 똑같았죠? 아,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있었어요? 2고 곱하기 이거가 2고 곱하기 이거랑 똑같았죠? 예. 기억나요? 예. 네. 있었어? 소공식이. 자, 네 개였어요. 소공식이 총 네 가지였는데 이거를 쓰겠다라는 얘기야. 소공식 소획이랑도 똑같아요.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집에다가 필기해라. 하나 둘셋네. 아니 죄송. 자, 직각삼각형이고 수선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변의 길이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볼 건데 자, 이 변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변의 길이를 B라고 하고 전체 빗변의 길이를 C라고 했어요. 야. 그 다음에 여기가 변이 지금 수선을 내리다 보니까 쪼개졌잖아. 쪼개진 거를 좀 따로 쪼개서 이름을 좀 붙여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썼던 소공식을 하나씩 이용을 할 거야. 제가 처음에 이게 돼요. 이거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전체지. 맞냐? 그러면 A의 제곱이 Y 곱하기 전체인데 전체가 C잖아. Y 곱하기 C라고 해도 되죠? 소공식이지? 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보면 B의 제곱이 X 곱하기 전체지. 맞니? 그럼 B의 제곱이 X 곱하기 전체지. 야, 그럼 찍어봐. 피타고라스 공식 알잖아.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그 공식이 만들어질까? 그 대입을 하는 거.
곱해요, 식을. 곱해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시, 시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했어. 야, 피타고라스 공식 이거였어. 둘 다 곱해요, 둘이 서로. 이 두 식을 어떻게 이용하면 이 모양이 맞을까? 곱해요. 더 해야 돼. 아, 네? 묶어서 더한다고요? 실은 그럼 실 제곱이 안 나오잖아요. 두 개를 더해요. 네. 좌변끼리 말 그 각안법 파는 것처럼 좌변으로 더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지. 어? 근데 우변을 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럼 c로 묶이지 않냐? 그럼 c로 묶으면서 x. x. 아, 그것도 c네. 그렇죠. x 플러스 y가 c잖아. 그러니까 우변이 네. c 제곱이 돼서 피타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누가 발견했대요? 내가요. 네? 진짜요? 정부 공식? 이름 까먹었다. 박근혜 공식. 이름 뭐였지? 까먹었어. 오스트랄리아 피타. 윌리스? 윌리를 찾으라. 오스트랄리아 피타. 윌리스. 어쨌든 자 이해됐나? 그래서 니네 책엔 이게 나옵니다. 그랬어야지. 그리고 피타 증명하는 공식은 되게 많아요. 그랬어야지. 유튜브에 치면 되게 많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책에 나와 있더라고.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랬어야지요. 그럼 방법은 많으니까.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5번까지의 증명 과정을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과정은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지금 말한 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다야. 대부분이. 마스카라. 다시 했지? 자, 그럼 마지막. 카스테라. 바스카. 카스테라. 지금 머릿속에 마카라밖에 안 들어있어. 니가 잤어 안 잤어? 안 잤어요. 잤어요. 잤어요 진짜로. 많이 잤어요. 중간 중 계속 집중 좀 했어요. 그 어떻게 되나. 펌퍼를 아, 마카롱 어떻게 만드니 생각했던 정말. 마카롱 집 장사야. 진짜 지금 마카롱 너무 좀 빠질 것 같아. 머리 따면은 머릿속에서 마카롱 한 두 개 세 개 나올 것 같아. 마카롱이랑 결혼. 자. 쉽다 이거는. 봐라.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결론은 뭐냐면 자 이게 아다르고 오다르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어다르다 아니에요. 어다르다고. 자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어. 그걸 한 줄로 쓰면 이거 아니냐? 직각삼각형이면 그렇지. 피타 공식이 적용되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과 같습니다. 단 얘가 빗변이었지? 영 뭐 가장 긴 변이라고 하죠. 빗변의 가장 긴 변. 이게 성립한다는 게 지금까지 하는 거 한 줄 요약이잖아. 예. 증명하는 거 빼고. 네. 이거를 앞과 뒤를 바꿔. 자,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잘 들어라. 원래 한국말이 이래서 어려워. 이건 니네 대답할 수 있어. 말로 할게. 말로 할게. 마룬무는? 기사학품이야. 아, 정사학품이야.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아니, 뭔 얘기 할 줄 알고 그래. 뭘 말하는 거야? 말은 뭐는 뭐뭐의 성질을 갖고 있어. 그런 거 하는 거지. 공식만 하는 거야? 넓은. 아니, 니네 2학년 때 사각형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잖아. 말은 뭐랑 직사각형이랑 뭐 정사각형이랑 뭐 등변사다 이런 것까지. 성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 중에서 말장난을 좀 쳐볼게.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가면은 수학적인 논리 과정 국어 시간이 나와요. 집합과 명제라고. 그때 내가 맨날 드는 예제거든. 말은 뭐든 말은 뭐든 변의 길이가 같다. 같다. 맞아 틀려? 맞아. 맞아요. 진정하게 생각하고 대답해. 저렇게 말하면 또 페이크인데 또 막상 하면 사실. 자, 위에 거랑 비교해 봐.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 있잖아요. 말은 뭐이냐? 위에 거 맞아 틀려? 답디가 바뀌었잖아. 말 아니고. 위에 건 맞아 틀려요. 왜요? 틀릴 정사각형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사각형도 있으면 틀렸죠. 네. 말할 거는요? 맞죠. 맞아요. 에이, 케이크. 맞아. 근데 앞하고 뒤가 매트가 좀 섞이다 보니까 안 될 때가 생겨버리잖아. 아이씨. 그럼 이리 와보는 거야. 원래 의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아니. 얘를 앞뒤를 뒤집어보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건데 얘랑 얘를 위에다가 노란색 쓴 글씨를 앞하고 뒤를 뒤집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
이면? 직각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다. 아닐 때도 있다. 막 곱셈 공식일 때 저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자, 좀 비교를 한번 해보란 말이야. 1번하고 2번하고 비교를 해봐봐. 1번은 맞아요. 무조건 맞죠. 증명을 지금 해줬잖아. 그쵸. 네. 맞는데 그럼 앞하고 뒤를 뒤집은 이 멘트는 맞을까요? 틀려요. 얘도 맞아요. 체이크였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 논리 순서 관계가 좀 바뀐 거잖아. 고민했을 때는 원리는 증명을 다 해봐야 돼. 확인을 다 해보고. 근데 이건 직접 해본 결과기 때문에 내가 따로 써주진 않을 거야. 모든 직각삼각형을 확인해봤더니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해냈대. 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삼각형 3변의 길이를 순서쌍을 나타내는 거야. 순서쌍이 뭔지 알지? 네. A, 1, 2 알잖아. 찐따 아니잖아. 왕으로. 자, 봐라. 2번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 했다. 자, 이 관계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랬지. 그럼 생각해볼게. 내가 숫자 암호를 만들어볼게.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6이고 8이고 11이래.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C래. 그리고 그럼 얘가 가장 긴 변이지. 피타고라스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볼게. 맞아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에 같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죠? 이렇게 만족하는 거를 일단은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부르고 이 공식을 만족하고 직접적으로 이 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돼. 직접 해보면. 안 수도 있어. 무조건 된다고. 보다 2번도 된다고. 알겠죠? 무조건 된다니까. 뒤집어도 된다고. 아까 거는 좀 예외적인 거고 원래는 앞하고 뒤를 뒤집으면 안 될 때가 더 많아. 근데 얘는 확인해보니까 앞하고 뒤를 뒤집어도 다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그래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이걸 만든 거야.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수가 이거야. 자, 순서쌍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 6, 8, 10이 순서쌍 하나예요. 자, 이거 좀 외워야 된다. 니네 아까 말했던 대로 니네는 2학년 때 피타를 하다 보니까 변의 길이가 루트가 절대로 안 나와. 곱셈 공식도 못 써. 그럼 변의 길이가 되게 심플해. 아까 말한 대로 숫자를 대충 찍어서 맞춰야 돼. 그런 문제가 되게 많아. 개꿀이다. 나 책 보고 깜짝 놀랐어. 이렇게 책을 만들었구나 싶어. 개꿀. 님 나중에 할 거야. 하는데 지금 못하지만 어쨌든 이거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꽤 많더라. 피타고라스의 수 외워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 자, 그럼 잘 봐라. 모두 있냐면 3, 4, 5. 이거 내가 아까 삼각형,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처음 써줬던 변의 길이. X 구했던 거 처음에 5가 있었잖아. 기억나냐? 네. 자, 이 3, 4, 5도 피타고라스 공식을 만족하는 조합이에요. 책에 써있어 이거 다. 자, 또 뭐도 있냐면 5, 12, 13 얘도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해. 아까 이것도 예제로 하죠? 맞아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 모든 게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되진 않아요. 되는 순서상이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 1, 2, 3 어떻게 많이 1, 2, 3 안 돼. 해봐. 할게요. 안 된다. 루트 나오잖아. 안 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응용해보자. 얘들아, 네. 응용해보자. 3, 4, 5가 피타고라스의 수라 그랬지? 네. 그러면 모두 되냐면 3의 n배 n 3 곱하기 n이라고 할까? 3 곱하기 n하고 4 곱하기 n하고 5 곱하기 n을 순서쌍으로 만들어도 얘도 피타고라스의 수가 성립해. 네. 왜 그런지 증명해보자. 얘가 가장 이변이죠. 그러면 5n의 제곱 3n의 제곱 플러스 4n의 제곱인 거지. 이건 문제 풀 때 많이 써먹어. 자, 그러면 이거 9n의 제곱이고 16n의 제곱이잖아. 25n의 제곱. 얘는 25고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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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죠. 맞냐? 그러면 3n 제곱 더하기 4n 제곱은 5n 제곱 돼야 돼. 되지. 그래서 같은 배수끼리도 피타고라스의 수가 성립해. 그럼 얘도 되겠네? 5 곱하기 x, 12 곱하기 x, 13 곱하기 x끼리도 피타고라스의 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얘도 된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얘가 되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런지 알겠냐?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라고 보자.
얘는 볼 것도 없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 거야. 근데 세 개를 유독 내가 써준 이유는 이거 제일 많이 써서 그래. 여기 저거 세 개를 좀 외워놓으세요. 문제 풀다 보면은 네? 3회도 되고 4회도 되고 다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개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문제 풀이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야. 하나 외워놔. 알았죠? 나중에 오늘은 풀지 않겠지만 문제 풀이에다가 이 숫자 조합을 만족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거 갖다가 빨리 풀 거다. 외워놓으세요. 이 개념부터 정리하면서.